처음에 진짜 어려웠어요. 저 처음으로 참여했던 한국 작품이 심촌이었는데 왜 갑자기 물고기 나오고 네. 왜 이러지? 했었었는데 그거를 다 하나씩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저는 이거 피나이다 이런 스트레칭 이거 없잖아. 네. 외국에서 문 발레 팬텀마인드 이런 거 안 해. 제발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그런 걸 넌녀들이 그렇죠. 사실 그 이야기가 하는 거 좀 쉬웠어요. 근데 문화 왜 하는 거 왜 그런 거 맞아. 저는 춘향 발레 할 때는 이제 워낙 유명 이야기니까 뭐, 이야기도 읽어보고 드라마들도 많으니까 영상 찾았고 이제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제가 병사도 역할을 해서 봤을 때 가족들이랑 여행하면서 남원 춘향 거기서 옛날에 거기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들 그 거기 저 직접 마을로 갔어요. 와. 아까 말하는 거 스토리 같은 거 쉬웠는데 문화 좀 어렵잖아. 나는 오히려 스토리만 그냥 알면 나는 문화 좀 알기 쉬운데 왜냐면 조금 가까우니까 뭐 효도 같은 거 그런 컨셉에도 조금 익숙하고 뭐 나오는 것도 솔직히 한장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마도 조금 더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좀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이쪽보다? 예를 들면 컨트랙션 같은 거 발레는 안 하고 한국 무용은 조금 여기서 이거 딱 쓰는 거 있으니까 뭐 한국 무용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컨트랙션 동작 자체가 이제 발레는 계속 끌어올려야 되고 한국 무용은 약간 조금 차분하게 뭔가 되게 설명할 수 어려운 뭐 그런 거 뭐 느낌이 있어요 뭔가. 네. 그래서 영상도 많이 보고 뭐 그런 게 아 이렇게도 하면 되구나. 그럼 이제 공연 가끔 이제 볼 수 있으면 공연도 보러 가고. 멋있다. 네. 그래서 해보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해도 멋있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그래서 친구들 언니도 아 언니가 진짜 일본 사람이었구나. 그래 안 되었으니까. 부채 춤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부채 춤 되게 멋있는 거 같아요. 멋있고 이제 막 힘들어요. 여기 집도 생기고 막 그리고 바지도 장비가 이제 남자 처럼 이렇게 많은 거 있으니까 그거 벗어났고 되게 새로운 느낌 호 되게 second breeze 막 되게 좋은 experience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클래스 작품보다 클래스 작품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다르죠. 그 감정 표현 조금 다른 레이버 아니고 그래도 다른 면에서 네.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다. 네. 한국적인 소녀 위에 수놓아주는 아름다운 발레. 유니버설 발레단의 2023년 시즌 개막작 코리아 이모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적인 소녀 위에 수놓아주는 아름다운 발레. 유니버설 발레단의 2023년 시즌 개장막 코리아 개장막. 처음에 패트리랑 같이 한국말 하는 것 같아. We always speaking English. 아리카만 항상 아.
어, 이거 상황 다 다른 거. 아리카 항상 한국말. 저는 원래 패트릭 항상 영어. 영어. 알렉스는 믹스.